자, 받아. 이거 우리 회사 대주주 리스트잖아요. 맞아. 당신 계좌로 돈 보냈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 사람들 만나서 돌려. 왜요? 아, 몰라서 물어? 진지해서 보낸 윤미서 끌어내려야 할 거 아니야? 그 자리는 당신이 올라서야 돼. 주주들 당신 돈으로 매수하라는 거예요? 나 못해요, 안 해요.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.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CK 대표이사 자리는 당신 거야. 누구 맘대로요? 나 이제 당신 검은 돈 CK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. 나중에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. 당신하고 나 부부야.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질 수가 있다고. 나 CK 부사장 자리 포기하는 안 있어도 이제 당신하고 같이 못 가요. 같이 갈 수가 없다. 설마 당신 나하고 갈라서 그래도 하겠다는 소리야? 못할 것도 없죠. 뭐야? 지금 말 다 했어? 아니요. 아직 내 말 안 끝났어요. 혜령이 죄인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? 경수. 이 집 사이를 살았던 7년을 지옥으로 만든 게 누구냐고요? 다 끝난 얘기를 왜 또 꺼내는 거야? 나! 딸 가진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. 비겁하게 혜령이 핑계 대지 말아요. 당신은 살인자예요. 피도 눈물도 없는. 그런 당신이랑 사는 매일매일이 생지옥인데 이런 내가 같이 살 생각을 하겠어요? 어디서 감히 그딴 소리를 해! 이제 당신한테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어요. 당신이란 인간 바닥을 봤으니까요. 야, 보여줘!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. 그리고 이런 일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요! 엄마, 저러다 아빠 얼굴 정말 이혼하는 거 아니야? 안 돼. 엄마까지 잃을 순 없어.